자, 이런 느낌입니다. 엄청 못생겼죠? 자, 알약농장에 새로 들어온 박스들입니다. 다 안에 개구리가 들어있고요. 네, 개구리들인데 개구리 용품도 있네요. 개구리 용품하고 개구리들인데 일단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문제의 그 올챙이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네, 그 녀석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블레. 자, 보이시나요? 이 가오리 같은 녀석. 신기하게도 이 가오리 같은 녀석이 올챙입니다. 진짜 올챙이고요. 일단은 자세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얘를 축양할 사육장으로 옮겨줬고요. 얘들은 금방 개구리가 된대요. 아마 일주일에서 10일 내로 개구리가 될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느낌입니다. 엄청 못생겼죠? 특이하게 생겼죠? 살짝 그 아귀 같지 않아요? 그 물고기 생선 아귀 있잖아요. 하고 살짝 지느러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. 보세요. 젤리 같아요, 촉감이 진짜로. 완전 젤리 맞아요. 이거 젤리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젤리예요, 이거 촉감이. 저 지느러미 같은 것도 있고, 저기 머리 두개골 두개. 와, 진짜 이게 올챙이란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. 올챙이래요 이게. 누가 봐도 저 가오리나 홍어 뭐 아구 이런 거 치어 같지 않아요? 자, 근데 이 녀석이 어떤 개구리의 올챙인지 이제 슬슬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? 아마 제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챘을 겁니다.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. 네, 얘들의 이제 개구리 됐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우리 완전히 특이하게 생긴 녀석의 개구리는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. 네, 다들 눈치 채셨었죠, 뭐. 다들 눈치 채셨었을 텐데, 우리 감자떡 개구리, 뭐 바보 개구리, 물 개구리, 뭐 다양한 별명 있는 버즈프럭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뭐 얘가 개구리 때 못생겼다고 소문이 자자하지만 올챙이 때 비하면 양반이에요. 올챙이 때 못생겼는데 개구리 되면서 많이 잘생겨지는 거였어요, 알고 보니까. 얘들은 물개구리라서 이렇게 오씨 물었다. 얘들이 싸나기보다는 먹성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팩맨보다 먹성이 더 좋아요 얘들이.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손가락 같은 거 얼굴 앞에 갖다 대면은 먹으려고 물기도 해요. 이런 건 뭐 아프지도 않거든요. 그냥 먹인 줄 알고 한번 입에 갖다 대보는 거기 때문에. 또 얘들 장점은 뭐 어항에서 키울 수 있고 물고기처럼 키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합사가 가능하다는 거,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. 오, 보시죠. 먹성이 이렇게 좋습니다. 야, 울지마. 어디 사람을 울래. 한번 혼자 내주고. 오씨,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. 눈마 그러면 안 돼. 알았어? 얘들이 이렇게 먹성이 좋습니다. 친구도 물고. 얘들이 근데 이렇게 물어도 살짝 물고 놔줘요. 그러니까 사람이 물려도 별로 안 아파요. 이렇게 느낌만 나요.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먹이면 먹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. 얘들 지들끼리 이렇게 계속 맨날 물어요, 치고받고. 그래도 아무 상처 없이 잘 자랍니다. 너, 넌뭐 친구들 그만 괴롭히고. 제일 조그만 놈이, 어? 친구들 다 물고 다니면서 돼야 한대. 또 무네요. 지금 혼나든 말든 그냥 배고프다는 감정밖에 없어요, 얘들은. 얘는. 먹이 많이 주는데도, 먹이 잘 주는데도 얘기해요.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올챙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.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. 저기 조그만 올챙이 보이시죠? 제가 이만큼 자랍니다. 좀 더 자랄 수도 있어요, 더 크게. 자, 참 어떻게 보면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.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려야겠다. 어떻게 보면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? 이렇게 생긴 얘랑 이렇게 생긴 얘랑. 옆에 갖다 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1초 안에 잡아먹힐 거예요. 얘들 아까 제 손도 물고 막 친구들 무는 거 보셨죠? 얘들이 이렇게 먹성이 좋다 보니까 같이 넣어서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.
햄마 또 물어보지? 귀엽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버젯 프로 올칭이었고요. 얘의 성장기도 이따금씩 한 번씩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뿅!